왜 느낌이 이래? 흥건하게 뿌리세요. 나중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약간 그 소금 뿌린 느낌인데 이게. 질감은 소금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뿌리는 게 맞나? 그래서 저분 말고 새 분 하나 갖고 오셔서 거기서 푹푹 찍어주시면 좋아요. 이제. 그래 애들이 이제 고정이 되니까. 그냥 소닭가루하고 설탕, 소금 이렇게 섞어서 뿌려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그래 이게 나한테 나도 한번 써보자. 그래서 레퍼런스들이 죄다 네. 그 타미야제. 네. 그 눈효과를 아. 다 쓰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예제들이 전부 다 붓으로 발라 쓰는 거. 아이씨, 그 막 약간 반 종이풀 같은 네. 그 칼 만들 때 쓰는 그런 예, 거잖아요. 종이죽 같이 생긴 애들. 그런가? 원래 그렇게 쓰는 게 막 원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쓰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밀가루 써도 되고 미숫가루 써도 되고요. 벌써 출품이라니. 반대쪽으로 돌려고 하세요. 너무 아, 힘들게. 네. 아니 가루가 묻을까봐. 아 괜찮아요. 돌려고 먹었다. 손이 닿기 쉬운 데로 돌리셔야지. 이래 작업하기가 쉽죠. 딱질 고고대. 조금만 조금 그 정도만. 네. 너무 많이 하면 그새 또 말라버리니까.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직 8시도 안 됐어요 지금. 시간 널널해요. 차근차근 처음에 보는 거라서 막 하다가 망친다. 체질 분석 이게 소금도 아니오 네. 설탕도 아니오 밀가루도 아니오 약간 그 이렇게. 중간 어딘가에 그 야릇한 느낌. 이거 결정가루야 이게. 우리나라 저기 멸치로 같은 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어? 그런가요? 그죠. 이게 뭐 옷에 들어가는 재료일 거니까. 얼마 주셨어요, 이렇게? 이거요? 예. 이거 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오, 저렴하다. 그럼 잘 사신 거예요, 이거. 이게 한해 200ml짜리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200ml니까 뭐 이건 여러 번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쓰고 거의 안 써요. 저도 그, 뭐야, 포토북 해야 되기 때문에 샀던 그, 그, 강변한 아, 막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역시 저거 어떻게 처분하나. 뭐, 다음번 또 하면 써먹죠, 뭐.